아, 우리 집 인테리어 어떻게 하지? 막막하시다면은 오늘 영상 한번 잘 봐주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 다섯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인테리어 그 계획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또 좋아하는 인테리어 스타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블로그나 기사, 뭐 잡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 듣듯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컨셉 뭘까요? 바로 모던 스타일입니다. 예, 모던 인테리어 뭐 어디서 들어본 적 하나 있으시죠? 해외에서는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이제 엄밀히 따지면 모던 스타일하고 그 컨템포러리하고 좀 다르긴 다른데 모던은 좀 반듯하고 그 딱딱 정리된 느낌이 좀 강하고요. 컨템포러리는 이제 좀 그런 반듯하고 정리된 거를 깨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비대칭적인 느낌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 이제 일반인들 눈에는 비슷해요. 예, 뭐 그거나 그거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인테리어는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이게 많이 선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누가 봐도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런 세련된 거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예, 흔히들 말하는 요즘 스타일. 좀 직선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좀 기능적인 그런 분위기라 가지고 그 도시적인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또 좋은 게 아파트라는 공간하고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너무 좀 차가운 그런 도시적인 느낌이라 좀 모던하더라도 조금 그 따뜻한 분위기로 디자인된 거를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 인테리어 스타일은 모던 스타일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 이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개 이름, 개집 이름인가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가 뭐냐면, 그 발터 그로피우스라고 하는 그 독일 사람이 설립한 그 독일의 디자인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를 다알 필요는 없고, 어쨌거나, 기능적인 게 아름답다. 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장식. 막 화려한 뭐 장식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모던 인테리어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바우하우스 스타일 자체가 현대 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모던 스타일이 또 이런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모던한 디자인보다는 곡선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체에 우리가 그 인체의 특징을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곡선이 많이 쓰입니다. 이 디자인에는 이게 생전에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바우하우스 디자인은 이제 소수를 위한 그런 화려함보다는 대중적이고 좀 실용적인 디자인을 중요시했다. 이런 것들을 알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미니멀 스타일입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미니멀하게 하는 게 상당히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애매하게 막 컨셉을 잘못 잡는 것보다는 아예 싹 걷어내고 이 미니멀하게 디자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디자인적으로 풀기도 훨씬 좋을 수 있죠. 이런 스타일 집이 보기에는 좀 쿨하고 멋져 보이긴 합니다. 그거는 인정. 개인적으로는 웬만해서 추천하기 힘든 디자인이에요.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게 이게 아주 힘듭니다.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여간 뭐이 디자인적인 컨셉은 공간을 비워두고 없애고 그다음에 색깔을 절제하고 뭐 이제 그런 최소한으로 장식을 하는 이제 그런 게 미니멀 디자인이겠죠. 아이러니한 게 이게 또 이게 다 집어넣고 안으로 몰딩도 없고 뭐 미니멀하게 뭐싹 보이게 디자인을 뽑아내려면은 오히려 그런 디자인 시공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방식의 디자인이 이 미니멀의 컨셉이 추구하는 거 하고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미니멀리스트라면은 과연 이 미니멀 컨셉의 디자인으로 된 집을 미니멀하다고 느낄까요? 어쨌거나 뭐 미니멀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약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유명한 스타일 바로 내추럴 스타일입니다. 내추럴 스타일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화초나 풀떼기 같은 거 이런 거
집에 많이 두는 게 내추럴 인테리어는 아닌 거 아시죠? 꾸미지 않은 소박한 삶이 주는 그런 분위기와 또 이제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요거가 내추럴 스타일의 기본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자연과 가까운 디자인을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느낀다고 해요. 흙, 나무, 돌, 라탄 같은 거 있죠? 그런 천연적인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일단 밝은 색감과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하여간 최대한 자연과 가까운 자연의 느낌 그대로 살리는 것이 내추럴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화이트 베이스에 나무 패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오피스텔 가면 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편안함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우리 주택의 그 인테리어 컨셉에서는 아주 그 적합한 그런 디자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셀프로 인테리어를 한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가장 괜찮은 그 인테리어 컨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북유럽 스타일입니다. 북유럽이라고 하기보다는 또 스칸다나비안 스타일이라고 하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이케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케아는 사실 그 모든 디자인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뭐 이케아 쇼룸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는 다만 이제 그 간결하고 실용적인 이제 그런 걸 추구한다는 거 그거는 비슷합니다. 그 휘게라는 덴마크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휘바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하여간 편안한 안락한 뭐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그런 기분 뭐 그런 상태를 휘게라고 한답니다. 그 삶의 행복도가 이제 높잖아요. 북유럽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휘게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있는 컨셉을 진짜 북유럽 그런 스타일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북유럽 이쪽은 뭐 아시다시피 바퀴 춥잖아요. 1년 뭐 한 반은 겨울이고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좁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길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효율적이게 사용을 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실내에 있어도 좀 질리지 않는 뭐 미니멀하게 조금 심플하게 그러면서도 조금 실용적이게 나무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뭐 따뜻한 분위기를 내는 게 또 특징입니다. 가구나 실내 마감재 하여튼 여기저기 많이 써요. 북유럽이 채광이 적기 때문에 조명을 활용한 그 작은 조명들을 활용한 그런 인테리어가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이 북유럽 스타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기 있는 디자인 대부분이 확실히 좀 심플한 컨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스타일의 컨셉들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럼 해외에서 인기 있는 스타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인테리어 스타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